안녕하세요. 야만인들입니다. 어제 8시 비행기 타서 9시에 제주도로 왔어요. 지금 하룻밤 야영을 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날씨 오늘 정말 좋아요. 저 비행기 보여요? 비행기? 뭉게구름 보여요? 괜찮은 제목의 해물밥집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사방이 경치가 기가 막히네요. 아주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이죠. 이런 오솔길, 하늘, 나무, 돌, 색감. 우와. 잠깐 쉬고 있습니다. 톰과 제리 만화에서 항상 제리가 하늘에서 떨어뜨렸던 1톤짜리 쇳덩이 같이 생겼어요. 의자네요, 의자. 4시간 걸어오고 처음으로 오프로드 나왔습니다. 오프로드예요. 흙길. 야. 16번째 코스에서 비경입니다. 오른쪽에는 바다. 내가 있는 곳은 토성. 여러분, 왼쪽은 산, 오름, 사방으로. 떨어질 것 같아. 어지러워. 정말 조용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귤 보여요, 귤? 이제 오늘의 목적지에 5분의 4 정도 왔습니다. 괜찮은 데가 발견됐어요. 지금 있는 이곳 정자입니다. 제가 오늘 자야 될 곳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배고파요. 빨리 지금 식당 찾아서 밥 먹어야겠어요. 이제 체크인 했으니까 짐 놔두고 밥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짐 여기 놔두고 중요한 것만 챙겨서 식당으로 고고 시행. 러브하우스입니다. 쓱 들어가서 이제 쉬면 됩니다. 아우, 편해. 애월까지 왔고요. 갯바위 낚시하신 분 보여요? 저분 어제 밤부터 계속 갔던데. 여기 길이 해안가 절벽 앞에 흙을 메워서 만든 길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경치. 제 아침밥입니다. 커피, 양갱, 플러스 원. 떡은, 여기 보시는 CU가 오늘 개업했어요. 자, 아주머니 사장님께서 개업했다고 개업 선물로 떡을 주셨는데, 여행 잘하세요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닐라의 수도 필리핀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얀색 해변이 아름다운 곳 바로 덕제입니다. 저기도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해변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은폐된 데 찾다가 숲을 발견했어요. 야자나무가 있는 이곳입니다. 비주얼만 하면은 거의 치앙마이의 수도 태국 같은 분위기예요. 뉴질랜드의 수도 저기 호주 같은 분위기예요. 들어가면은 열대야. 여기서 바라보면 완벽한 남태평양. 밖으로 나가면 제주. 아,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면 완전 열대 정글숲이 나옵니다. 밖으로 나가면 거의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 분위기예요. 가본 적은 없어요.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죽겠어요. 뭔가 지팡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획득을 해야겠어요. 자,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을 곳이 저쪽이에요. 저 게스트하우스 보이시죠? 저기 넘어서 일단 어디든지 있는 대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협주에서 지금 2시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무것도. 저게 중국집이네. 중국집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지형 좀 보고 바람이 막힐 때 칠만한 공간을 찾아야겠어요. 해변가에는 마땅히 잘 데가 없어서 논밭 사이사이에 있는 이렇게 뭐 농기구 들어가는 그 자리에 저쪽에 이제 바다도 보이고요. 그냥 논밭이에요. 농사 짓는 그 땅인데 이렇게 놨습니다. 그냥 여기 앞에는 그 폐자재들 뭐 이렇게 비료 포대. 여기서 오늘 나겠습니다. 자는 일밖에 없으니까 심심해서 일단 맥주나 물 같은 거 좀 주전부리 사가지고 좀 처먹겠습니다. 아, 사람이 없어요. 또 낮에는 더워서 혼났는데 지금은 썰렁합니다. 와, 뭐야 이거? 에이크 마우? 이쪽은 아직 번화가 안 됐는지. 원래 편의점 있는 곳, 편의점 지금 검색한 게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있는 곳이 집에 번화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솔직히 보이지가 않아요. 감자튀김이 땡겨서. 근데 감자튀김 좋아요. 짭짤하게 케첩 안 찍고 소금 팍팍 뿌려가지고 그냥 막 그냥 바로 튀겨낸 거 바삭바삭한 거 나 먹었을 때 그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맥주 한 잔. 이 감자튀김이 또 탄수화물 덩어리라, 기름 덩어리라, 칼로리 덩어리라, 그런 칼로리 폭탄 좋아합니다. 감자튀김에다가 그냥 혼자 혼술 딱 먹으려고 하면 기가 막힐 텐데 없어요. 아, 네, 집으로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발꼬락으로 지금 카메라 잡고 있어요. 이 바나나가 아까 협재에서 이쪽 수월봉으로 오는 길에 어느 차가 제 앞에 서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음식물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여기 해안도 떠나가지고 제주도 일주 했었다. 그리고 저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그리고 배낭 메고 지나가는 거 봤다. 지금 또 보고 나서 지금 너무 반가워가지고 말 건다 해서 너무나 선뜻 저에게 제주도 조리대로 만든 음료랑 바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목이 말랐었거든요. 거의 뭐 수분이 빠져가지고 몸에 위장이 주름 생길 정도로 너무 목말라서 혓바닥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조리대 먹고 뭐 한 방에 회복돼가지고 왔습니다. 바나나를 3개인가 4개 주셔가지고 지금 나머지 다 먹고 있어요. 아주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